저 4년 전에 한번 받아보고선 네. 쭉 안 받았다가 네. 체형 분석이랑 이런 게 생겼다 그래서 네.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되게 네. 설레 보이셔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괜히 또 설레네요. 갑자기. 바뀌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랑. 혹시 그때 무슨 톤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가을 뮤트 톤 받았었어요. 타입이 과연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네. 체크를 해보고 이제 저도 20살에 진단받은 거랑 지금이랑 결과가 완전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진단을 받고 평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피부가 노화가 진행이 그쵸. 조금씩 되고 네. 아무래도 이 퍼스널 컬러라는 게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이렇게 네. 신체 색감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뭐 홍조가 조금 더 피부가 많이 붉어지신 분들이라던가 모발이 네. 얇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세부톤이 미세하게 변화가 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원님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나 네. 약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거고 네. 컬러 진단 끝나고 나면 체형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네. 지원님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나 나이 때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는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디자인 쪽을 일하다가 네. 유튜버 한 지 지금 한 1년 안 됐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나중에 그럼 구독 눌러볼게요. 여쭤본 거는 하시는 업종이 예체능 계열이셔서 네. 무대 서시거나 네. 미디어 노출된 것도 마찬가지기는 하죠. 그래도 네. 뭐 썸네일 컬러를 고르신다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도움 되실 수 있게 같이 좀 특수한 분야가 들어가면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러면 지원님 오늘 이거 진단받는다고 했을 때 나 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거 좀 있으실까요? 그 요즘 옷 재질?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입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거? 약간 꼭 피해야 되는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거. 요거는 컬러도 물론 영향을 주기는 한데 체형도 네. 영향을 같이 줘서 일단은 컬러 하면서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고 네. 체형 진단 끝나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일단 저희는 컬러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네. 눈이 미친 듯이 그러니까요. 쌓일 것 같아요. 저는 안에 계속 있으니까 네. 그냥 스노우볼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지원님도 피부 스킨톤, 눈동자, 헤어 네. 컬러 체크하고 시작을 할 거고요. 이 타고난 신체색이랑 조화를 맞춰서 나를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컬러를 퍼스널 네. 컬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다들 얼굴이 하얘지면 예뻐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환해지시는 거랑 네. 하얗게 질리는 거랑은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제일 먼저 웜인지 쿨인지부터 체크를 좀 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채도라고 해서 화려한 원색이 어울리시는지 물과 네. 파스텔이 어울리시는지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명도라고 해서 밝은 색이 어울리시는지 어두운 색이 어울리시는지도 볼 건데요. 네. 마지막이 이제 청탁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청색이 이제 맑고 깨끗한 느낌의 컬러를 의미하고요. 네. 탑색이 잿빛 돌고 부드러운 색을 의미를 해요. 쉽게 비유하면 우리 그 MBTI 네. 검사하듯이 네. 웜톤, 쿨톤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밝기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컬러의 바레이션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하면서 먼저 좀 설명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 자리 앞쪽으로 네. 옮겨가지고 진단 조금 들어가 볼게요. 피부 밝기부터 조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지원님 저희 피부 밝기는 굉장히 밝으신 편이고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붉은기가 강한 편은 아니세요. 맞아요. 더 가운데 기준으로 봤을 때 붉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살짝 아이보리빛 올라오시는 네. 두 번째로는 모발 컬러 볼 건데 머리 따로 염색하셨을까요? 네, 했어요. 이게 제 머리 색깔이에요. 안쪽에 올라오는 뿌리 색 자체도 네. 많이 막 시커멓다 이런 느낌은 맞아요. 아니신데 네. 전체적으로 약간 짙은 보동색 정도 네. 봐주시면 되고 눈동자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거울 정면 한번 보실게요. 눈동자 컬러 진짜 붉은 레드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원님 저희 피부랑 모발색은 약간 따뜻하신 편이시고 네. 눈동자 컬러가 엄청 쿨하신 편이거든요. 지금부터 선 한 장씩 올리면서 네. 좀 보도록 할 건데 굉장히 설레 보이셔서 설레네요 지금. 웜톤의 따뜻한 코랄 핑크색이고요. 네. 자, 지원님 저희 생각보다 다들 네. 눈이 쌩얼을 잘 못 보세요. 그래서 아. 지원님 저희 얼굴에 집중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웜톤의 코랄이고요. 네. 여기가 쿨톤의 딸기우유입니다. 여기 쿨이고요. 여기 웜이에요. 웜이 난 것 같아요. 느껴지세요? 네. 저희는 웜톤이기는 하지만 너무 색감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네. 조금
그쵸. 얼굴이 까매 보이거나 답답한 느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색감 이렇게 색감 부드럽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화사하게 들어오시고요. 네. 쿨 컬러라 하더라도 이렇게 핑크빛 은은하게 올라오면 너무 깨끗한데 이제 보통 저희가 웜톤 쿨톤을 네. 온도감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쿨톤은 차갑고 네. 시원한 느낌의 컬러들 네. 그리고 웜톤은 뜨겁고 따뜻한 느낌의 컬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은 정말 추워 보이고요. 네. 웜은 되게 더워 보여요. 네. 색을 웜쿨로만 따졌을 때는 웜톤이 맞기는 한데 네. 저희는 이 딱 사이에 있는 미지근한 컬러들이라고 해서요. 오. 약간 핑크레드 한 웜이 55% 네. 쿨이 45% 이 정도로 웜쿨이 크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시거든요. 극단적인 색감들은 조금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웜쿨을 떠나서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크서클도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차이 느껴지실까요? 네. 지원님은 웜쿨이 아니라 네. 뭐 명도나 채도 이쪽으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색깔 바꿔가지고 마저 좀 볼게요. 네. 이제 웜 안에서 봄인지 가을인지 계절을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오렌지로 밝기 체크 한 번 더 할 거예요. 점점 밝아질 건데 우리 제일 먼저 하관 위주로 좀 보실게요. 네. 색이 밝아질수록요. 턱 아래쪽에 있는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점점 깨끗하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또 밝기 자체는 조금 밝게 쓰셨을 때 네.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화이트시해지니까 목이 조금 어두워지기는 해요. 네네. 저희는 약간 파스텔 톤이기는 하지만 네. 색감이 좀 은은하게 들어오는 느낌의 친구들이 훨씬 더 고급지게 들어오시고요. 됐습니다. 네. 살구빛 되게 잘 받으시네요. 오. 제일 먼저 올라가는 컬러는 쿨톤에 차가운 레몬 옐로우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이상하진 네. 않아요. 근데 웜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요. 진한 머스타드 이런 거 쓰시는 거면 이런 거 쓸 거보다 차라리 쿨에 밝은 게 낫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웜쿨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예쁜 건 우리 이런 바나나 우유 색부터 시작해서요. 네. 이까 미소를 되찾았는데요. 네. 평화를 찾았어. 네. 저 지원님한테 제일 위험한 컬러가 형광 네온. 화려하고 선명한 느낌의 컬러들을 최대한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원님 저희 계절은 가을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요. 가을 뮤트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지원님이 지금 제일 크게 영향 받으시는 게 채도예요. 네. 형광빛 도는 거 쓰시게 되면 네. 입가 주름 보시면 진짜 뭐 턱수염 난 것처럼 너무 얼굴이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기는 해요. 연두색보다는 이런 올리브 그린 색들 로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네. 여기가 가을 뮤트 컬러들이거든요. 네. 크리미하고 라떼에 가까운 친구들이 네. 너무 안정감 있게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어두운 카키나 이런 게 잘 어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카키로 내려가면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카키 쓰실 거면 차라리 좀 더 밝은 올리브 그린이 훨씬 더 낫고요. 제일 신경 써주셔야 될 거 첫 번째 저희는 네. 색감이 빠져야 돼요. 채도가 낮은 친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가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올리브 그린일 때는 이렇게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오다가 청동 내려가자마자 얼굴 파랗게 그림자 지면서 아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색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람이 살면서 적당히 아파 보여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살짝 올려주시면 괜찮고요. 네. 여기까지 컬러 체크했고요. 지금부터 네. 우리 무채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이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는 거랑요. 네. 이렇게 있는 거랑요. 턱의 그림자 차이가 진짜 많나요? 블랙은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얼굴 가까이 두지 마시고요. 최대한 떨어뜨려서 뭐 오프숄더나 이런 걸로 입으셔도 괜찮고요. 밝은 색 들어오게 배색 잡아주셔도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건 이 블랙을 열심히 빠는 거예요. 그래서 빗바르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블랙 대신에 네이비 잡아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이비보다는 사실 차콜이 제일 예쁘기는 해요. 이너로는 아이보리가 최고입니다. 근데 아이보리 옆에다가 크림으로 이너 잡아주셔도 되는데 네. 이제는 이 친구가 화이트로 빠지잖아요. 얼굴이 약간 퍼렇게 질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는 게 아니라 하얗게 질리는 느낌이에요. 저희는 제일 예쁘게 쓰시기 좋은 게 아이보리 크림, 베이지, 약간 오트밀 그레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원님 저희는 가을 뮤트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원님의 베스트 컬러 물 빠진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
명품 브랜드들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컬러들을 봤나? 네. 되게 많이 보셨습니다. 이렇게가 이제는 워스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워스트 컬러 보여드릴게요. 아. 이 친구들이 겨울 비비드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크닝이 엄청 진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너무 튀는 색감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와 너무 예뻐요 놀러가세요가 아니라 오 그옷 어디서 사셨어요? 딱 이 느낌이라서 일부러 뭐 나중에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거나 네. 이럴 때는 제품이 눈에 확 띄어 보이기 좋은 애들이긴 하거든요. 딱 그거예요. 내가 먼저 보이느냐 네. 내가 입은 옷이 먼저 보이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님은 색 쓰실 때 최대한 조금 물 빠지고 부드러운 친구들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볼게요. 뭐 크게 반전은 없었습니다. 네. 여전히 가을 뮤트 톤이었고요. 자리 살짝 옮겨서 네. 아 이렇게 한 명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네. 퍼스널 컬러를? 아. 네. 아, 두 분이서 오시기도 하고 네. 매스 세 명까지만 계시는 것도 지인분들만 네. 네. 저도 그때 막 여섯 명인가 모르는 사람끼리 생얼로 만나가지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해주래요. 네.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네. 부끄럽더라고요. 네. 나 저 사람을 처음 보는데 네. 나이대도 막 다양하고 막 어머니들도 오시고 그런 것도 확인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성향이 약간 외향적이시고 이러면 네. 상관없는데 네. 외향적이신 분들은 결국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맞아요. 물어보고 이런 거 지나가니까 저는 외향적인데도 부끄럽던데 제 친구들은 다 쿨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쿨톤 막 또 라이트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같이 사진 찍으면 진짜 딱 티가 나 누가 봐도 웜과 쿨의 대결 거의 그래서 서로 부러워해요. 색감 자체도 되게 따뜻해 보여서? 네. 아.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화장을 막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 화장 진해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안 어울리죠. 옛날에 스모키 했었어요. 스무 살 때는 그때는 또 유행이란 것이 있으니까 엄청 안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막 나이 들어 보이고 스모키에 초코머리 한참 저도 초코머리도 했었어요. 유행 다 따라했네. 진짜 안 어울렸어요. 얘는 조금 글로시예요. 이건 핑크인가? 아니요. 똑같은 펌킨 계열. 아. 이것도 위치가 또 다르던데 얼굴형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가로로 많이 뺐었거든요. 네. 근데 샵을 가면 요즘 유행인가 봐요. 다 여기다가 올리는 맞아요. 거예요. 블러셔가 이제 얼굴에서 제일 꺼진 부분을 네.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네. 중안부 길이감이 네. 살짝 있으신 편이셔서 맞아요. 이거 끊으려고 일부러 앞쪽으로 메이크업샵에서는 넣은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런 건가? 아, 생각이 있으셨구나. 난 다 유행이라서 그렇게 한 줄 알았지. 애교살도 꼭 해주려고 해요. 중안부 찌르려고. 짧아 보여야 돼. 되게 러블리하시네요. 아니요. 부끄러워. 그래서 오늘 레깅스 입고 오라 그래서 네, 레깅스랑 탑 운동복 입고 왔어요. 그냥 딱. 그러니까. 네, 운동을 제가 해가지고 원래. 자, 우리 지원이 아까 네. 진단 받으신 부분들 조금 체크하고 리뷰 네. 쓰고 화장품 추천 드려볼게요. 네. 지원님 저희 우선 피부 자체는 따뜻한 네. 느낌 많이 들어오셨었고요. 네. 홍조는 네. 미세하게 들어오시는 편이고 피부 상태가 네. 중간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조화로운 느낌이고요.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저희는 채도. 색이 빠질수록 예쁜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회색빛 섞여있거나 화이트시한 애들이 제일 베스트고요. 색감이 진해지게 되면 진짜 색에 잡아먹혀요. 네. 조심해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가 명도. 밝기는 중간 밝기부터 밝게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원색이나 이런 애들을 잘못 쓰시면 약간 얼굴 번들거리는 느낌 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가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만 봐주시면 되셔서 네. 중앙에서 살짝 따뜻한 느낌이 예쁜 것뿐이거든요. 그 원쿨은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두를 합치게 되면 1순위가 다른 네. 뮤트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네. 세컨드가 이제 봄라이트, 여름 뮤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쓰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형광, 네온 이런 애들 쓰게 되면 굉장히 색에 네.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피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또 뒤쪽에 있는 친구들이 PCCS 톤맵이라고 해서요. 네. 이 중에서도 이제 지원님 기준으로 오른쪽이 웜톤, 왼쪽이 네. 쿨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예쁘게 쓰시기 좋은 구간이 저희는 이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네. 여기가 별이 하나도 둘도 셋 또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네.
이제 저희는 체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쪽으로 써주시면 제일 베스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선이 반쪽에서 위쪽으로 네. 잡히는 친구들이라서 여기가 제일 베스트, 그 다음으로 예쁜 애들이 그냥 이렇게 파스텔 애들. 어두워져도 괜찮으니까 물 빠진 애들로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제일 예쁜 무채색은 저희는 아이브리. 네. 차콜, 브라운 이런 거 다 쓰셔도 괜찮거든요. 네. 블랙에 화이트만 피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하의는 괜찮아요, 그러면? 바지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 위에가. 네, 위에. 얼굴 가까이 붙는 애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저희 베이스 웜톤의 계절 가을의 가을 뮤트 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뮤티드 아콤이라는 제품이고요. 진주가 진짜 잘 어울리는 타입이어서 진주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지원님을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타입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되게 이 뮤트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simple is the best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격은 이따가 저희도 골격도 같이 보기는 할 건데 네. 골격 분단은 뼈의 두께감, 탈성, 살의 뭐 탄성 네. 이런 걸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네. 지원님 어깨 사이즈부터 가슴, 허리, 힙, 팔길이, 다리길이 싹 다 잴 거거든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총 7개 체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근데 사람이 키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평균적인 너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키가 170인치랑 키가 140인치랑 어깨 너비가 똑같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저희는 정말 지원님 신체 키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체형을 분석할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체형 저희 요거 체형 분석하는데 네.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 지원님 장바구니 옷 담아오셔서 네.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좋아해요. 캐주얼한 것보다. 샤랄라하고 약간 좀 깔끔하면서 우아한 느낌? 큰일났네. 왜요? 아닌가 봐. 슬랙스랑 네. 셔츠 이런 거 한 벌씩 담아놓으면 상이랑 하의 볼 때 숫자 어떤 거 봐야 될지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장바구니 옷 조금 담고 계시면 빠르게 생각해서 같이 볼게요. 슬랙스 담아야지. 그리고 패션 쪽도 좀 네. 고민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아니 뭔가 다른 스타일도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받게 된 거죠. 다른 스타일도 입어볼까? 저희 체형 결과는 나왔고요. 네. 저희는 역삼각형 체형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놀랍죠? 어깨가 그렇게 넓어요, 제가? 넓지는 않은데 네. 다른 데가 너무 얇아요. 아~ 그래서 원래 지원님 어깨에는 네. 이 어깨가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키는 크신데 어깨가 좁으면 얼굴이 커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딱 어깨까지는 평균인데 네. 나머지가 너무 슬림하신 거예요. 특히 허리가 상상 반이에요. 무슨 23인치예요? 오. 네, 그래서 저희는 살이 잘 안 찌시기는 할 거예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관리나 타고나신 것 자체가 체형 네. 자체가 살이 잘 찌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어깨가 되게 일자로 예쁘게 뻗어 계시기도 하고 네. 쇄골 라인이나 이런 데가 되게 예뻐서 네. 여기를 조금 드러내주시면 제일 예쁜 체형이기도 하고요. 역삼각형 체형이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들 있죠. 조거 팬츠, 카고 팬츠, 힙한 스트리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큐티 러블리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네. 섹시 아~ 아니면은 약간 모던 시크 페미닛 요 라인들이 조금 더 예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옷 어떻게 입으시면 되는지 네.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너무 궁금했어요. 첫 번째가요. 네. 쇄골이 진짜 많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요? 아 맞아요. 제가 목 폴라 입으면 진짜 안 예뻐요. 가로로 좀 넓은 애들이 예쁘거든요. 저희는 목으로 붙는 애들이 이렇게 그냥 길게 내려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어깨 면적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실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같은 스퀘어 넥을 입으시더라도 어깨 쪽으로 많이 빠지고 쇄골보다만 아래로 내려오면 어쨌든 어깨가 잘리기 때문에 훨씬 더 슬림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가로 세로 같이 파졌다? 완전 땡큐. 최대한 많이.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파져있는 친구들은 더 무난하게 입으시기 좋고요. 그럼 머스트는 이 아이겠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 쇄골 라인을 다 가려버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답답하게 들어와요. 이 아이도 안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홀터는 만약에 입으실 거면 네. 하의를 진짜
진짜 퍼지는 애들로 입어주시고요. 그래서 칸칸치마 이런 걸 받쳐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네. 밑에가 많이 퍼지는 걸로 입어주시거나 홀더로 입으실 거면 여기 쇄골 라인 조금 많이 파지게 네.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살이어야 돼요. 쉽지 않죠? 아예 밖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 한 50cm 이상 되는 친구들 네. 보통 요거를 저희가 드롭 숄더라고 부르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박시하게 떨어지는 옷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체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입으신 것도 사실 네. 레글런이라고 해서 어깨선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이건 후드티, 네. 가오리티 이런 거 안 입는 것들 둘 다 가오리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저희가 가슴에 장식이 많이 달리면 좋거든요. 되게 심플해요. 포켓 달린 셔츠, 단추 들어가 있는 자켓, 그리고 오늘처럼 그림 들어가 있어도 되고요. 네네. 넥터링, 뭐 로고, 리본, 프릴 이런 거. 프릴 맞아요. 이게 어깨가 아니라 가슴에 달려 있으면 시선을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 주거든요. 이런 애들 위주로 입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애들이 좋기는 하거든요. 니트류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데님. 약간 박시한 오버핏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편이어서 네. 되게 띠난 애들이 저 조금 네. 몸에 이 굴곡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몸이 조금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아우터 입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단추 위치가 낮아야 네. 됩니다. 웬만하면 가슴선보다는 아래로 내려주시는 네.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코트를 살 때도 여기 많이 파인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입으실 때는 목폴라 입으시고 네. 여기 깊게 파주시면 고무랑 이거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벨티드 코트라고 해서 네. 끈으로 묶는 애들 네. 이런 것도 너무 예쁘게 입으시기 좋거든요. 바지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다 입으셔도 돼요. 스키니만 빼고. 스키니만 있는데 거의. 아마 내 얇은 다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네. 이게 스키니가 들어가면 발목이랑 이 다리 라인이 슬림하게 잡히면서 상대적으로 상체가 더 넓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스키니를 입으실 때는 네. 색상을 밝게 잡아주시거나 네. 좀 찢어져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장식감을 조금 얹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런 거 아니면 큰일 났다. 바꿔야겠네. 제일 예쁜 게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체형 보완에는 좋다인 거지 얘네를 입으셔야 됩니다는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예쁜 네. 걸 입으면 좋죠. 그죠. 바지 앞에 이렇게 주름 잡힌 애들 있죠. 네네. 핀턱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잘 어울려요. 엄마가 어렸을 때 이거 막 입으라고 저한테 막 권유했었는데 제가 막 싫어 무슨 삐르도 아니고 이랬는데 얘 진짜 어렸던 거구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보통 오시는 고객님의 대부분들이 집에 가실 때 네. 아 엄마 말이 맞았네 이러고 가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바지는 저희 긴다리 자랑하고 다니시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이웨스트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정확히 표현하면 원피스가 썩 잘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에요. 이게 고양이가 자꾸 앓고 있는 것 같아서 원피스가 허리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런 걸 주로 입어요. A라인이나 너무 좋아요. 저희 스커트 제일 베스트가 A라인이에요. 이것도 엄마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네. 것보다 더 중요한 네. 지원님 장바구니를 보면서 사이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셔츠 너무 좋아요. 허리 라인 잡혀 있고 네. 카라 핏도 혼자 스스로 힘으로 잘 설 수 있어서. 온라인 쇼핑하실 때는 이 빨간 숫자들 보고 구매해 주시면 실패하실 일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너무 꿀팁이다. 저희 마지막으로 네. 얼굴형 살짝 잡고 갈게요. 지원님 같은 경우는 얼굴 쉐입은 계란형에 가깝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마 이 부분 네. 상 이마 끝에서 정수리까지 높이감이 조금 있으시다 맞아요.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얼굴이 살짝 세로형처럼 느껴지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두 개 섞여 있는 얼굴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앞머리 내리는 거 좋아하세요? 티스루로 그냥 살짝만 내리는 거. 100만 아니면. 저희는 앞머리보다는 옆에 사이드. 네. 더듬이를 내려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네. 근데 이 사이드맨이 웬만하면 광대보다는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좋고요. 턱선보다는 위로 잡히는 네.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맞아요. 네. 얘가 광대 위에 올라가면 광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네. 하고요. 네. 턱을 스쳐 지나서 내려가 버리게 되면 네. 이 무게감 때문에 여기가 꺼져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턱선과 광대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얼굴의 중앙 부위를 볼륨을 강조시키는 역할로 잡아주시면 제일 베스트고요. 머리 계속 기르실 예정이세요? 네. 머리를 기르실 거면 네. 층을 좀 많이 내주셔야 돼요. 머리끝이 무겁게 내려와 버리게 네. 되면 이 사이드 볼륨이 꺼지면서 여기 높이감이 더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옆볼륨이 굉장히 중요한 얼굴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층을 가볍게 내셔서 네. 여기가 항상 살아날 수 있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단발도 잘 어울려요. 그냥 단발은 딱 턱선 정도까지 오게. 네. 그러니까 약간 칼단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컷이 잘 어울리는 얼굴형은 아니시지만 단발은 되게 고급지게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단발을 하시게 되면 머리가 길 때에 비해서 네. 이미지가 되게 성숙하고 세련된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네. 남들은 단발을 하면 어려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같아서 안 잘랐어요.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진짜 딱 이미지 차이에요. 주변에서 지원님 머리 짧아도 예쁠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보시는 지원님 이미지가 되게 시크하고 세련돼서 그런 거고 지원님은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보시는 지원님 이미지가 되게 페미닌하고 러블리한 느낌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평소 지원님 입으시는 아마 옷 스타일 자체가 맞아요. 약간 러블리하셔서 주변에서도 긴 머리를 더 선호하시는 맞아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긴 머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체형이랑 같이 보면 머리가 짧아지면 네. 어깨가 다 드러나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제 몸에서 보완해야 될 게 좀 많아지니까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길면 이 머리카락이 어깨를 잘라주는 역할을 꽤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옷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입으실 수 있는 방안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머리가 긴 상태로 층이 많이 나면 묶었을 때 네. 약간 여기가 단발 느낌을